직사각형 건물이었었어요, 이렇게. 가운데가 복도거든요. 그리고 노란문 연구소가 이렇게 문이 여기 있었죠. 보통은 문을 딱 열면 저 왼쪽에 원탁이 있었는데 주로 준호가 거기서 공부를 하거나 그 다음에 거의 정면에 텔레비전이 작은 게 있었는데 거기서 뮤직비디오나 그런 걸 많이 봤던 것 같고 저 가구를 다 노랗게 칠했잖아요. 그 대엽이 형님이 그때 막 같이 칠하지 않았었어요? 내 기억은 종태형이랑 페인트 사와가지고 원래 저런 가구가 아닌데 우리는 다 노랗게 간다 하면서 막 노랗게 칠하신 거 아니에요? 그 무렵에는 이상하게 노란색이 좋았어요. 그것도 아주 진한 노란색. 노란색만 보면 너무 이쁜 거야. 제 기억으로는 갖고 있었던 페인트가 노란색이었어요. 제가 딴 데서 공사를 하고 조금 남아있는 페인트가 뭐 공교롭게 노란색이어가지고 돈 주고 딴 데서 사오지 말고 그래가지고 그냥 노란색 칠했었던 아무 사실은 의미가 없었어.